여러분 안녕하세요. 공쌤뮤직의 공쌤입니다.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저희 학원 이전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아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. 자 이제부터 다시 강의 영상과 커버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곡은 2022년도에 아주 핫했던 곡이죠. 유나씨의 사건의 지평선입니다. 블랙홀러머는 2002년에 대하여 그 모든 안 좋은 기억과 슬픈 기억들을 넘기겠다는 그런 가사가 아주 일품인 곡이고요. 좀 클래식한 그런 소품과 클래식한 구성으로 편성되었는데요. 아주 멋들어진 인트로와 리드미컬한 곡, 유나씨의 아주 타고난 보컬이 돋보인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 강의 시작할 테니까요. 제 강의 시작하시고 이 노래에 대해서 완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랄게요.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코드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. 이 노래는 A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첫 번째 코드입니다. A, add 9. 다음 코드입니다. A/C#. 5번 줄에 4프렛이 베이스, 그리고 1번 줄은 띄어서 미음이 나게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. 다음 코드입니다. A7. 다음 코드입니다. A코드. 다음 코드입니다. B-7. 다음 코드입니다. B7. 다음 코드입니다. B/D#. 다음 코드입니다. C#7. C7 모양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시면 됩니다. 6번 줄과 1번 줄은 뮤트예요. 다음 코드입니다. D#9. D#9은 한 가지 폼이 더 나와요. 스타카토를 위해서 이런 폼을 사용할 겁니다. 다음 코드입니다. E-7. 다음 코드입니다. E7 서스폰. 다음 코드입니다. F major 9. 다음 코드입니다. F#-7.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, 인트로 파트에서는 9번 프렛에 카퍼를 끼고 C키로 연주를 하거든요. 그때는 코드가 조금 달라져요. 그 코드는 인트로 이 솔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코드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하여서 송폼대로 이 노래의 구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명 천천히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. 먼저 인트로에서 8마디 패턴으로 솔로 라인들이 나오는데요, 그때는 바레 코드 이용한 패턴들이 너무 코드가 좀 어려워져요. 그래서 우리는 9번 프렛에 카포를 껴주시고 C키로 연주를 할 거예요. 코드 설명 때 제가 여기서 나오는 코드들 설명드린다고 했는데요, 이런 코드가 나옵니다. C#9, 그리고 E7, A-7, 그리고 G-7, 그리고 C7, 서스포에서 7으로, 그리고 D#9, 그리고 F#9, 그리고 C/E. 베이스가 6번 줄이 될 수도 있고요, 4번 줄이 될 수도 있어요. D7. 이런 코드가 구성이 되어지는데요, 이때 중요한 거는 솔로 라인을 따라올 때는 악보에 나와 있는 음표들을 잘 보시면서 그 음표대로 입으로 스캣을 한번 해보시고 그 리듬을 오른손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. 자, 줄 번호는 아시죠? 그리고 프렛 번호도 아시죠? 맨 위가 1번 줄, 맨 밑에가 6번 줄. 타빌레이트 표기가 나올 거예요. 기타 제가 2트랙으로 해놨으니까요,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. 자, 여기서 보시면 리듬이 1, 2, E&A, 3, E&A, 4, E&A 첫 번째 마디부터 진행이 되어져요. 자, 제가 박자 카운트 하면서 천천히 보여드려 볼 건데요, 먼저 C#9부터 출발을 해요.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. 3, 4. 이해되셨죠? 두 번째 마디. 다 띄고 1번 손가락, 그 다음에 2번 줄에 1프렛 누르시고요, 도 누르십니다. 5번으로 슬라이드, 그리고 1번 손가락으로 1번 줄 3프렛 누르시고 그 다음에 풀링을 해주세요. 그 다음에 3번 줄 쳐주시고 1번 손가락을 잽싸게 2번 줄에 1프렛으로 가시고 해머링, 그리고 슬라이드 5번 프렛, 그리고 연결해서 네. 세 번째 마디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. 이해되셨죠? 그 다음에 G-7 탑노트 1번 줄에 5프렛 눌러주시고 다시 연결하면, 그 다음에 좀 어려워요. C7인데요 C7 서스포를 먼저 잡아줘요. 그 다음에 요 음이
발음이 떨어지는 백슬라이드, 그 다음에 풀링으로 연결하는 거. 이해되셨죠? 그 다음에 4번 손가락이 3번 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. 연결해보면 그 다음 F9 4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3프라이드 핸머링 해주시고, 그 다음에 베이스 역 6번 줄 쳐주시고요. 네, 그 다음 D7 그리고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해서, 네, 그 다음이 완곡의 연주는 제 커버 영상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. 설명과 매치시키면 좀 낫겠죠? 인트로 설명 잘 보셨죠? 인트로가 그대로 인터루드 3번 그리고 마지막 아우트로까지 연결되니까요. 연습해보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뭐 리듬만 연습하셔도 충분히 노래 진행에는 지장 없으니까요.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. 자, 먼저 인트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A&M부터 출발하죠. 오음표부터 그리고 다섯 번째 마디부터는 D코드 잡고 8분음표 8개 다이면 진행이 되어입니다. 총 9마디인데요. 마지막 한마디를 이렇게 쭉 버려버리니까요. 8마디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. 인트로 8마디 보여드릴게요. 3, 4, 2, 3, 4, C샵 7, 그 다음 F샵 마이너 7. 계속 오음표죠. 그 다음에 E마이너 7 두박, A7 두박. 자, 여기서부터 8분음표 나와요. 베이스가 하인 진행하죠. 그 다음에 D/D샵. 7 썼고 2, 3, 4 1, 2, 3, 4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. 다음 구성은 A파트 진행인데요. A파트에서는 이런 리듬이 나와요. 1, 2, 3, 4, 2 이런 리듬이 구성이 되어져요. 피아노가 딴딴다다 이런 리듬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. 그 리듬을 그대로 카피한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코드 진행은 거의 유사하네요. 그리고 마지막에 E7 스포츠 섹션이 한마디 있습니다. 1, 2 A파트 진행 보여드릴게요. 3, 4 and a 2, and a 3 and C#7 sus4 2, 3 F#-7 2, 3 and a 2, and a 3 다음 B파트 진행입니다. B파트 진행에서는 8분음표 6개 그리고 8 하나 16 2개 요 리듬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. 스트로크로는 1, 2, 3, 4, and 요런 구성입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하실 게 섹션 부위가 두 번 나오는데요. 첫 번째 섹션 E마이너 7에서 A7이고요. 1, 2, 스모페이션 한번 있고요. 그리고 3, and 4, and 그리고 마지막 1, 2, 3, 한 박자씩 뒤로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. 자, B파트 진행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진행입니다. C파트 진행인데요. F 메이저 9부터 진행을 합니다. 쭉 풀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. 리듬을 좀 잘게 쪼갠 리듬을 사용했습니다. 이런 리듬이 나올 거예요. And a 2, E, and a 3, E, and a 4, and down, up, up, down, up, up, down, down. 그리고 중간에 1, C코페이션도 나오네요. 자, C파트 6마디 진행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진행으로 D파트 이 노래의 클라이맥스 부분이죠.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여기 부분이죠.
자, 여기서는 리듬이 좀 더 많이 쪼갠 리듬이 사용되네요. 1, 2, 3, 4 이런 리듬이 사용되었습니다. 진행 보여드려볼게요. 3, 4 아스라이 하얀 빛 Here we go 1, 2, 3, and 4 여기서 T&I로 갈 거예요. 그리고 스타카토 있죠? 1 잡아주면은 좀 더 맛들어진 맛이 나겠죠? 다음 파트, D 파트 그대로 연결한 파트인데요. 한 번 더 나오네요. 이번에는 여섯 마디 더 나와서 아홉 마디 진행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. 자, A and 9부터 출발합니다. 3, 4 여기 서로의 끝이 아니 이분이요 F 마이너스 1 또 섹션 1 and 2 and 3 and 4 또 스타카토 1 인터루드 진행에서 아까 우리가 진행했던 솔로 라인들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. 마지막 마디만 오음심표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솔로는 앞에 거 참고해 주시고요. 자, 리듬은 1, 2, 3, 4 8분음표를 좀 더 사용하네요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마디 그리고 여덟 번째 마디에 1, 2, 3, 4 또 싱코페이션 나오고요. 마지막 마디는 1, and 2, 3, and 4, and 다시 앞에 부분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마디를 한번 표시를 주는 거예요. 진행 보여드려볼게요. 3, 4 도도리프 돌아가서 C 파트, D 파트 두 번 그리고 다시 인터루드 한 다음에요 D 파트를 한 번 더 반복하는데 이때는 오음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리듬이 달라집니다. 진행 보여드릴게요. 오음표부터 출발합니다. C 4 2 3 4 1 2 3 4 1 2 3 4 이런 구성입니다. 마지막 진행으로 달세뇨 와이코다 디파트 한번 하고요. 인터루드 한 다음에 맨 앞에 사용했던 인트로를 아우트로로 사용하면 인트로가 끝나게 됩니다.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곡인데요. 먼저 설명드렸던 코드들을 한번 차분히 직관적으로 잡을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신 이후에요. 리듬도 천천히 보시길 바랄게요. 솔로도 욕심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싱코페이션. 아주 상습적으로 싱코페이션이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연주하시면 아주 멋들어진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에 대한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 그렇지만 강의 시청하고 있으시면 저희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다음 강의 진행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공쌤뮤직의 공쌤이었고요. 저는 또 다음 강의 때 여러분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강의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